있습니다. 네, 그럼 다 같이 화이팅을 외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화이팅! 다들 즐겁게 땅콩캐기 체험에 돌입을 했는데요. 땅콩캐기 쉽습니다. 이렇게 뿌리 끝을 잡고 힘차게 잡아당기기만 하면 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넘어졌네요. 하지만 즐겁습니다. 다들 처음 해보는 체험이라 시간 갈 줄 모르는데요. 어느덧 비닐봉지 가득, 땅콩이 가득 찼습니다. 와, 열심히네요. 네. 아이고, 아버님! 네. 어쩜 이렇게 많이 캐셨어요? 평소에 땅콩 좋아하시나봐요. 아니요, 뭐, 그, 많이 즐겨 먹지는 않는데, 네. 그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아, 또 우도에서 오랜만에 뭐, 땅콩 축제도 한다고 그래서, 네, 겸사겸사 캐기도 네. 하고 경험해보러 네. 왔습니다. 깨끗한 물과 해풍을 맞고 자란 우도 땅콩.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야, 여러분, 저도 이렇게 하나를 캤는데요. 이게 그냥 땅콩이 아니라 제주 또 우도에만 난다는 황금 땅콩입니다. 아. 이 땅콩 그냥 드시면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저와 함께 맛있게 달달달 볶으러 한번 가보실까요? 땅콩 시식을 위해서는 볶아야 합니다. 볶기 전에 땅콩 껍질부터 벗겨야겠죠? 이렇게 깐 땅콩을 프라이팬에 넣고 은은한 물에 달달 볶아주면 됩니다. 금방 따고온 햇땅콩, 그 맛이 어떨지 기대가 되시죠? 아, 진짜 맛있네요. 네. 우리 친구들 볶자마자 아주 뜨겁뻑도한데 잘 먹습니다. 쉬지 않고 먹네요. 네, 우리 친구들 좀 쉬면서 먹어요. 그렇게 맛있어요? 우리 친구가 우도 친구라고 들었는데 아까부터 보니까 땅콩을 너무 맛있게 먹어요. 아니, 집에서 땅콩 농사 안 해요? 해요. 해요?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맛있게 먹는 거예요? 가꾸은 거라 맛있어서요. 아, 가꾸은 거라 맛있어요.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따끈따끈하니 고소하게 너무 맛있습니다. 향가에 자리한 고래굴에서도 아주 특별한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 굴 안으로 열심히 발길을 옮겨보는데요. 굴 안에서 무슨 일이 있냐고요? 바로 잠시 후 이곳에서 동굴 음악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곳 동굴까지 찾은 관광객들. 어머, 그도 관광객으로 왔네요. 특별한 무대가 될 것 같은데요. 기분이 어떠세요? 아, 정말 특별한 무대네요. 어쩌면 이게 세계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마 공연 장소일 것 같은데 네. 정말 좋네요. 천국이죠. 아, 천국이네요. 네. 올해 우도 동굴 음악회는 동굴과 재즈라는 테마로 열렸는데요. 동굴 음악회마에 음악회만의 가장 큰 매력은 뭐니뭐니 해도 동굴만이 지닌 자연 음향의 매력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이 동굴 음악회를 보기 위해서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는데요. 자연과 음악과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독특한 무대가 바로 동굴 음악회입니다. 재즈 음악이 계속해서 흘러나올수록 분위기는 한층 더 고조되는데요. 파도 소리와 어우러진 감미로운 재즈 선율.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합니다. 네. 네, 올해는 특히 한국 재즈계의 1세대인 김준 선생과 한국 재즈계의 신사 이정식 씨가 무대를 꾸며 우도 동굴 음악회가 더욱 빛이 났습니다. 올해 놓치셨다면 내년에는 꼭 동굴 음악회 가보세요. 감상하시니까 어떠세요? 아, 이건 지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음악회 같습니다. 네. 네. 뭐 배경음악이 파도 소리 계속 들리고요. 이건 뭐 다른 어디서도 연출할 수 없는 거죠. 때묻지 않은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그대로 간직한 우도. 우도의 매력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도 땅콩 축제인데요. 특별한 먹거리와 볼거리, 체험거리가 많은 우도 땅콩 축제. 명품 축제로 더욱 사랑받길 기원할게요.
네, 잘 봤습니다. 네, 고소한 우도 땅콩 축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제는 뭐 땅콩 하면 우도, 우도 하면 땅콩을 네. 떠올릴 만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사이가 되었는데요. 땅콩 축제니까 당연히 먹을거리가 다양할 거라는 건 생각을 했는데 아니 땅콩을 직접 캘 수 있는 체험을 하다니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박세미 리포터도 처음 캐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괜찮았어요? 네, 처음 캐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쉬웠습니다. 뿌리채 잡아서 그냥 훅 한아름 따면 되었는데요. 특히나 저는 직접 땅콩을 캐서